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에 대한 굴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강욱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됐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오늘 최강욱에 대해서는 그 유선 거짓말이라는 거 판정을 하면서 자, 최강욱의 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이 정정문을 7일 동안 게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이동재 기자에게 3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최강욱에게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 이 법원이 해당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문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동안 게시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정정문 게시를 판결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최강욱의 페이스북 내용이 허위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최강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강욱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7일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정정합니다 하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시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씩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동재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최강욱은 2020년 4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가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이철 VIK 대표, 그러니까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철 대표는 신라젠의 그 당시 대주주였습니다. 대주주. 그러니까 자,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게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걸 놓고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구태타다. 이렇게 최강욱이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철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자,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 이런 진술을 해라고 했다. 이동재 기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도 자, 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이다. 이게 바로 구태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최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 재판부가 게시를 명령한 정정문은 이렇습니다. 자, 본인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으나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과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요지도 사실과 상이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문을 게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법원이 최강욱에게 문구까지 다 정해주고 욕을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 게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을 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정을 판결하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자, 한 현직 법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서 이를 회복하는 처분으로 해당 정정문 게시를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해당 배상금을 300만 원으로 한 것은 이 같은 조치로 원고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댔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소송 비용 또한 최강욱이 모두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고 청구한 금액 대비 인용한 액수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동재 기자는 최강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3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기준으로 볼 때는 최강욱이 전부 패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2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으면 그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개인에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동재 기자가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복구해 주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은 작지만 그러나 비용은 전부 다 최강욱 부담으로 한다는 것, 이건 내용으로 보면은 전체 100% 최강욱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공격했다가, 설마 이동재가 지금 뭐 재판도 받고 이동재가 몰려있으니까 이렇게 반격할 줄 알았나 싶었다가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반격했고, 결국은 이동재 기자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동훈 장관도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결탁됐다 하는 내용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재 기자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음은 물론이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최강욱은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단 300만 원의 배상을 해서, 그래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강욱은 이거 외에도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2심에서 의원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최강욱은 이 재판에서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이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수사 과정에 피고인 즉 최강욱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최강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시 2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강욱의 이 국회의원직도 달랑달랑한다. 거기다가 최강욱 자이 선거법 위반도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한 적이 없다, 발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최강욱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게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아니라 보고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거 재판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을 다 규명되고 나면은 심리해라.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을 한 것은 이거 최강욱에 대한 고발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에 대한 고발을 검찰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 사주했다 이런 식인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최강욱의 법적 심판은 이제 본격화됐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 둘씩 법의 심판을 받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아니, 떠날 정도가 아니라 사법 심판을 받고 앞으로는 공적 영역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